이나니의 주력 종목 이데리온 이나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네, 오늘은 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, 엑스님은 어떤 차를 좋아하세요? 저는 그냥 지금은 내연기관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지금 보통 이제 이 차 하면은 남성분들의 어떤 로망인데, 네. 지금은 이제 그 내연기관차 엔진을 동반한 이런 어떤 차들이 대부분인데, 이런 차들은 지금 현재 이제 그 내연이라든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9월에 보면은 이 그 이벤트가 있는데, 이 수소 동맹 이벤트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 대기업들이 뭐 현대를 비롯해서 뭐 SK 하나 이런 그룹들이 그 수소 동맹 이벤트를 9월 7일, 8일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사실 이 그 차에는 그 뭐 내연기관 차에는 대표적으로 엔진이 강해야만이 차가 그죠? 강하게 이렇게 그 하는 것처럼 뭐 대표적인 게 보면은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엔진이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엔진을 크게 만들어서 그죠? 이렇게 과속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형태인데 사실 지금까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런 어떤 기능들이 이제 배터리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입니다. 그러니까 이 연료전지를 어떤 연료전지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수소죠. 그죠? 수소는 원자번호 1번입니다. 그래서 우리 이 지구가 108개의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그 연금사들이 그죠? 원자번호 80번인 수원은 수원에서 수소 하나를 빼면은 그것이 금이 만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가 어떻게 이 수소차에 적용이 되느냐, 에너지를 발생시키냐면 수소가 공기 중에 산소를 같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열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모터를 이용하는 그런 어떤 방식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내연기관차들은 이 그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이 수소차는 오직 물과 수증기만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친환경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좋은 점은 뭐 충전 시간이 이 그 전기차에 비해서 상당히 짧아요. 뭐 한 3분 정도면 충분히 충전할 수 있지만은 이 충전 시스템이 대중화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대량 생산이 힘들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좀 비쌉니다. 그러니까 또 폭발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수소 동맹을 맺어서 대기업들이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정부 지원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법적인 규제도 좀 완화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그와 관련성 있는 연료전지와 관련성 있는 SPOCL이라든지 동화화성이라든지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.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이미 고개를 들고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눌림목을 좀 챙겨보시면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그 9월 7일 8일이니까 9월 7일 8일 날 움직인다고 해서 꼭 그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거든요. 주가라는 거는 테마라는 거는 테마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미리 선반영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성이 있는 미코라든지 유니크라든지 뭐 풍국 규정이라든지 수소차 관련은 좀 뭐 너무 많습니다. 오늘 어떤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잘 체크해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